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고루한 이야기를 자꾸 체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아니 뭐 지금 뭐 북한하고 이런 체제 전쟁은 끝난 거고 뭐 그런데 뭘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걱정도 팔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이 민노총에 아주 수뇌부가 이름 진출했던 분이 10년 만에 이름 조심스럽게 입을 틀어놓는 이 이수봉이란 분 이야기를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랑 똑같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네요. 민노총에서 경험한 것이 문건을 해오라고 하면은 북한 말로 문건을 정리해오고 노동 현안에 대한 고민이 없다. 민노총은 지금 이미 괴물이 돼버렸다. 내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민노총에서 대변인을 지냈고 사무부청장을 지냈고 10년 넘게 상근 간부를 지냈고 그리고 2012년도에 여러분들 한계를 느끼고 민노총을 떠났다고 합니다. 북한 말로 문건을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이 없으면 남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인생을. 자기 생각이 없으면 그냥 남 생각, 북한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낭만적인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예, 그냥 북한이나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남한을 뭡니까? 그냥 먹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고 남들이 70년 80년 해온 것을 그냥 공짜로 먹어치우는 겁니다. 그거는 체제를 전복시키면 되는 겁니다. 체제를 자기식으로 뭡니까? 전복시키거나 변질시키게 되면 그냥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간첩 어디 있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우리는 직장에 나가가지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정치꾼들이란 것은 그냥 체제를 전복해가 여러분 그 체제가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만든 재원을 다 탈취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여러분들 세계 제패를 하고 뭡니까? 패권을 추구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거든요. 예? 본인들의 영향력을 증가해가 뭡니까? 본인의 이익들을 극대화합니다. 북한 공산당도 마찬가지고 그 이야기를 민노총 내부를 깊숙이 아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수봉 동서미래포럼 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민노총 간첩 사건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북한을 이겼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상적 측면에서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완패입니다. 북한이 민노총 등을 이용해 수십 년 동안 대남 의식화 사업을 해온 결과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민노총만 이렇게 했냐요. 교원단체는 이렇지 않겠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원단체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노총만 이렇게 했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면 교원단체든 뭐든 뭡니까? 20년 정도의 뭐죠? 축적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절반 정도 먹힌 겁니다. 사상적으로. 사상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물질이 무너집니다. 지금 여러분 국힘당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뭘 지켜야 될지 본인들이 지켜야 될 가치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 태영호가 이야기하면 4.3 사건에 대해 왁하지 않습니까? 태영호를 징계해야 된다.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개인도 아무리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멘탈이 여러분들 유지가 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정당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뭘 지켜야 될지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그건 바로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이란 것이 신념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상전쟁과 신념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완패입니다. 그거를 사상과 신념은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값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역사전쟁이란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역사를 여러분들 왜 장악합니까? 어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태영호 이야기를 잘 하더구먼요. 역사전쟁을 여러분 승리를 해야 여러분 그다음에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태영호 절반만 돼도 여러분들 뭐죠? 정신 차릴 겁니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여러분들 토론 논쟁을 많이 했으니까.
역사전쟁을 왜 하냐 이야기죠. 역사를 여러분들 장악해요 여러분. 그다음에 체제를 허물뜨리고 여러분들 선거를 여러분들 왜 장악합니까? 역사를 장악하고 여러분 선거를 장악하면 헌법을 여러분 장악하고 이런 법률을 장악하고 여러분 그다음에 체제를 장악할 거 아닙니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여러분 꼬라지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생들을 이 보시면은 내부 보고서에 북한 방송의 지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립시겨 타격 선멸해야 된다는 표현들을 써서 문건을 정리해 왔습니다. 단어도 그렇지만 이 내용을 조합원들까지 알까 무슨 사무부총장 시절에 그런 겁니다. 완전히 의식화된 인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현실에 대한 고민이나 시장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미동맹 반대 민족자주투쟁이 기본 관심입니다. 북한 쪽 얘기를 그대로 써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선거까지 장악했으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울산 교육감 선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100장당 35장을 가져놨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어떻게 이깁니까? 2018년에 손을 대고 2022년 교육감 선거에 손을 대고 2023년도에 여러분들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 이런 100장당 35장을 가져가는데 어떻게 이런 좌파 교육감 후보가 당선 안 되겠습니까? 에라이 인간들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희는 자식들이 고생하는 게 안 보이냐. 나는 자식들이 고생해가 눈에 밟혀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너희는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는 거고. 여러분 민노총이 괴물이 됐다는 것은 이게 내부인 이야기입니다. 민노총이 이런 최이름 고위층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민노총이 괴물이 돼버렸습니다. 민노총이 괴물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은 예, 이 이야기 잘했네요. 민노총과 대화는 쉽지 않을 겁니다. 대화가 잘 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면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민노총 고위직을 지냈던 사무부총장과 대변인을 짓던 이수봉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화가 잘 돼서 한국이 잘 되면 안 된다. 그건 북한 이익과 반하기 때문에. 세상을 낭만적으로 보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랑은 낭만을 가지고 하더라도 삶은 낭만이 아니죠. 전쟁입니다. 전쟁. 체제 전쟁이고 사상 전쟁인 거죠. 그 전쟁의 절반 정도는 진 겁니다. 이제는 선거까지 장악이 됐으니까 뭘 가지고 여러분들 나라를 지킬 겁니까? 이 이수봉 대변인을 지냈고 그다음에 사무부총장을 지내신 분은 대한민국이 체제 전쟁 중이고 우리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방송, 선거, 여론조사 이런 부분을 일대 계획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제가 실망감을 드릴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부 보고를 좀 깊숙이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